맨 처음에 강의를 이제 여기 10년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강의를 무슨 강의를 했냐면은 그 아리랑의 근원을 찾아서라는 강의를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계기예요. 그 진영선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야, 아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면 그때가 내가 그 강상원 박사님 강의를 직접 한번 들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광주의 동의문화원이라는 데서 동의문화원이라 해서 당시에 강상원 박사님의 강의를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동의문화원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동의문화원 사장님하고 같이 그 만나기로 해가지고 그 당국대 앞인가 거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제 동국대 앞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진영선 선생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간염인가 뭐 그게 걸려가지고 간을 다른 사람 걸 이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도 죽음 가까이 갔다가 살아온 사람이야. 실제로 이제 죽어가지고 아니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 죽었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너 빨리 돌아가라 그래갖고 왔다고. 그 이야기 근데 자반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원래가 그 촬영 감독이세요? 촬영 감독인데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정말 귀중하게 보람찬 곳에 써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맨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야 아리랑의 근원을 밝히고 싶다. 아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강 유명한 이제 그 당시에는 강상원 박사님도 오고 그 아리랑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부탁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도 아리랑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한 게 맨 처음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예요. 딱 10년 전의 일이네요. 그때 이제 아리랑의 강의를 이제 좀 길어가지고 내용이 길어갖고 2부로 나눠갖고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리랑을 제가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날일자예요, 날일자. 한문으로서는 여기 날일자인데, 여기 금문에 날일자가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의 초등학생, 대학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태양을 그려라 그러면 태양을 그리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그린 사람, 가운데다 점을 찍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근데 이게 상형문자란 말입니다. 이게 상형문자예요. 아니, 태양을 왜 이게, 왜 태양을 이렇게 그렸지,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 태양을 그리면 태양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거. 이렇게 그린 사람은 있어요, 태양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지만, 단 한 명도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어린이고 어른이고 빼놓고 불구하고 태양을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태양을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이게 날이, 태양이라고 그러느냐? 이게 한문 학자들도, 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거 수수께끼예요. 이 날일자를 설명을 못해요. 한문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근데 이건 태양이라기보다는 알 같아요. 알. 개구리 알. 사람이 난자. 알 같잖아요. 알. 알 같단 말이에요. 알. 이게 알이에요. 분명히 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라라는 이게 수수께끼예요, 정말로. 제가 이거 화석과 대용설한 요거를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제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알라라는 설명을 해놨어요, 알라.
알라신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라의 라라는 요 글자는 이게 태양신을 뜻하는 글자다. 그런데 태양신 아니에요. 라라는 글자는 원래 이제 그 플레이아데스 종족의 이야기인데, 이 플레이아스 동족이 총 플레이아데스 동족이 총 12개 부족이에요. 그런데 커다란 부족이 4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 부족이 각각 세 부족씩 나눠져 가지고 그 12개 부족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부족 이름이 부족 성씨가 라예요, 이게. 이게 플레이아데스 첫 번째 부족 성씨라고 얘기해요. 예, 라예요. 그냥 황금빛인데, 그러니까 요 각각 빛이 다 틀리는데, 요걸 황금빛 부족이라고 그래요, 라 부족을. 근데 플레이아데스 성씨인데, 요게 이제 알라라고 발음돼요, 이게. 알라신의 상징이에요, 이게요, 알이. 그래서 요 알라란 말이 요게 아 발음이 이 발음으로 난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아리로도 발음 나요. 여기 아리예요. 아리예요. 아리.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분의 설명으로는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라든지, 자, 이나 아가 호격 전미사라는 거예요. 호격 전미사. 누구야? 부를 때 호격 전미사인데, 예, 호격 전미사인데, 아가 붙을 때가 있고, 이가 붙을 때가 있어. 예,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철수, 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철수, 야, 뭐, 영희, 야. 그런데, 금만, 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금만, 아, 이러죠. 그러든지, 금만, 이,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거든요. 금만, 이, 이렇게. 이름 앞에다 뒤에다가 이를 붙이든지 알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알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를 붙이면 호격 전미사니까 이를 붙이면 알리가 되고 알을 붙이면 알라가 된다는 거야. 이게 호격 전미사라는 거야. 모든 존재의 이름은 신의 이름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화를 하여튼 나의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신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 우리나라가 신의 나라였다. 그것만 되면은, 왜냐면 우리나라가 신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나라였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몇천 년, 몇만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로마 제국이니 뭐니 해가지고 기껏 해야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는 200년, 3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뭐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지배 국가라지만 기껏 해봤지 200년 좀 넘은 거예요. 이렇게 왕성한 이렇게 하는 게 200년도 안 됐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몇천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흥망성쇠가 있고 뭐 이렇다면은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어가지고는 그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사로서는. 아니 전 세계를 몇천 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배를 해왔다. 우리가. 그거 우리가 코리아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신의 나라였다. 아, 신과 인간들이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라라는 신에 대해서, 근데 알라가 뭐냐면 태양신 아니에요. 알라는 뭐냐면 초승달 신이에요. 알라가 태양신이 아닙니다. 초승달의 신이에요, 알라는. 그래서 알라신을 믿는 모든 국가의 국기에는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이 10월 3일날 개천절이죠. 10월 3일이 뭐냐면 음력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10월 뭐그 음력도 아니고 뭐를 무슨 그런데 음력이에요, 음력. 왜냐하면 초승달이 뜨는 날이거든, 3일이. 상달이, 그러니까 그 10월달을 상달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달이란 말이에요. 가장 그 계절 중에서 가장 높은 달이란 말이에요. 상달이란 말이에요. 10월달이. 그래서 10월 3일인 거예요. 초승달이 뜨는 날이기 때문에 3일날이 초삼물이. 초승달과 관련돼 있어. 당군도 초승달과 관련돼 있고, 당군도 초승달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초승달과 관련돼 있어. 알라라는 신은 태양과 관련된 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태양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신이 아폴로잖아. 아폴로는 최고 신이 아니야, 태양신이. 자, 수메르 신화에서 최고 그 태양신이 누구야? 황제 허넌이에요. 수메르 신화에서 두무지란 존재예요. 두무지. 두무지가 누구냐면 엔키의, 그래 태양신이 여러 번 바뀌는데 엔키의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두무지가 엔키의 둘째 아들 이름이면서 동시에 여기 아시타르 여신의 남편이지. 아시타르 여신의 남편이에요, 두무지가. 남편이 되려다가 죽어버리지. 이게 왜냐면 저기 큰 아들인 마루두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근데 태양신 중요한 신이 아니라고. 태양신 여기 태양 아니라고요. 태양이 아니, 태양이면 안 돼, 도무지. 태양신이, 우리는 태양신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신 아니라고요. 알라란 신은 그일 저기 뭐야, 유태인들이 신으로 숭상하는 신이 뭐냐면 그 신도 난나신이라는 신이에요. 난나신. 난나신이라는 신을, 난나신은 누구냐면은 엔릴의 아들이에요. 난나신은 엔릴의 아들인데 이 이야기가 요책 화석과 대홍수에 자세하게 써졌어요, 이 책. 그러니까 꼭좀내 책을 사서 보세요. 아니, 그거 돈 3만 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아, 3만 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술한 잔이면 안 먹으면 돼요. 그거 정말 아까운 거 아니에요. 책 사는데 뭐 그렇게 인색합니까?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사서 보세요. 난나신이라는 신인데 유태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신이 바로 이 난나신이라는 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신이. 그 신이 바로 뭐 상징이 뭐냐면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알라와 초승달은 같은 존재예요. 알라와 초승달은. 그이 초승달이 신인데 이 초승 난나신이라는 신이 초승달의 신이에요. 여기도 초승달의 신이고 전부 다 알라도 초승달의 신이에요. 뭐냐면 알라교를 믿는 모든 국가에서는 초승달 마크를 그리는 거예요. 신라도 초승달이란 뜻이에요. 초승달. 신라란 뜻이. 신라, 새로운 달이잖아요. 라가 달이란 뜻이니까. 새로운 달, 초승달이에요. 아사달도 마찬가지고, 새롭다는 뜻이 아사달이란 말이에요. 아사란 말이. 그러니까 다중어가, 이게 다중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사달이란 말이 초승달이란 뜻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땅이란 뜻도 있고 아시타르 여신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책에다 자세히 또 써놨어요. 이 책에다가. 자, 이게 난나신이라는, 여기에서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이 이난나, 이난나 이거로 아시타르죠. 이난나라고 하는 여신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 난나의 딸로 돼 있어요. 난나신의 딸로 돼 있어, 수메르 신화에서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신인 것 같다. 마고와 일치되니까, 마고와 그 이야기도 써놨어, 이게. 근데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또 반복하고 또다시 반복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제발 책좀 사서 보시라고요. 돈 그렇게 아까워요? 3만 원이? 이책꼭 사서 보시라고. 그거 다 써놨어요, 내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게 알 모양이잖아요. 알. 세상을 잉태하는 알이야. 요 알로부터 모든 세계가 퍼져나온 거예요. 알에서부터. 이 알이야, 알. 근데 왜 알이라고 했냐? 요건 태양 아니에요. 근데 태양이 나중에 이제 날 일자로 요렇게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이 있어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렇게 네모로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게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날 일자가 요 모양이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된요 가운데 게 뭐냐? 새 을자예요. 새 을자. 요새 을자가 들어가죠. 새 을. 여기 을이란 말은 우리가 노을 그잖아요. 노을. 가을. 가을하고 노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루살이 생명체는요. 노을 때 알을 낳고 죽어요. 생명을 낳고. 가을이 되면은 모든 식물들이요. 씨앗을 여문 상태에서 죽어요. 식물들이. 씨앗을 남기고. 이게 뭐냐면 알하고 같은 거예요. 을은 알하고 같은 거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을이란 뜻은 뭐냐면, 어라고 똑같아요, 을. 우리말 을이에요, 을. 그래서 영혼이란 뜻이에요, 여기에요. 이거는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신은 어떤 전 세계에서요,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으로 나타난 신화는 없어요. 태양신이 가장 위대한 신화로 나타난 그런 신화는 없어요. 그리스 신화만 봐도 아폴로가 어떻게 위대한 신이냐고. 아폴로가 태양신인데. 그리고 거기 수메리 신화에서는 사마시가 태양신이잖아요. 그렇게 수메리 신화의 태양신도 마찬가지고 가장 위대한 신은 한 번도 태양신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아까 아리랑이란 말도 나오고 알라란 말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알라, 아리랑 함께 뭐 그런 뜻도 해석이 가능하지. 하여튼 좀 억지스럽지만 아리랑이란 말이 알신과 함께 이런 뜻도 된다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요 알신은 누구냐면은 여기에 알라예요. 알라. 알라신이야. 이분이 단군이야, 단군. 왜냐면 단군이란 수메르 상형문자예요, 이게요. 여기 또 화석과 대형수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게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사를 연구하던 이게 현대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신화에가 다 들어있어요. 신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로켓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수메르어로 요게 띤 기르라는 글자예요. 요게 띤 기르, 띤이라는 글자예요. 요게 로켓이에요. 로켓을 띤이라고 불러요. 수메르어로. 그 다음에 요게 캡슐 모양이에요. 앞에가 캡슐이 달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길이라고 읽는 글자예요. 그래서 띤 기르예요. 이띤 기르란 뜻은 뭐냐면 그냥 신이라는 용어예요. 신. 수메르어로 신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띤 기르. 요띤 기르가 단군이에요, 단군. 띤 기르란 존재가 단군이다고. 띤 기르나 단군이나 같고 몽골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는 이쪽에서는 탱굴이라고 불러요. 이 존재를. 탱굴이나 띵기르나 요거는 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단골이란 여기 전라도 방언은 단골이에요. 여기 무자예요. 무당할 때 무자 같은 글자예요 전부 다. 자, 요게 아카드에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란 뜻으로 아카드어로는 요걸 엘루라고 불렀어요. 띵기르를. 그런데 제가 이게 엘루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고려 시대 때 우리 고려 시대, 저기, 요나라, 요나라고,
그러니까 요나라라는 나라가 거란족이 바로 우리 고려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 엄청난 이야기 때문에 거란이 고려하고 동일하다 그것만 밝히면은 이 모든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거란이 거란의 야율아버기가 이제 거란의 요나라를 세우잖아요. 첫째 그 야율이란 성씨를 뭐라고 읽느냐? 그쪽 발음으로 야율이란 성씨를 엘리라고 발음해요. 엘리 야율 당군이란 뜻이잖아. 지금 당군. 당군은 뭐냐? 신이란 뜻이야, 신. 신을 당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류라고 불어. 야유르 발음을 엘류라고 불어, 그쪽에서. 우리 민족이 신의 민족이라는 것만 밝히면, 천선민족이라는 것만 밝혀버리면 모든 역사가 끝나버린다니까. 단 하나. 근데 거기에서 야율 아부기 할때 야율이란 단어를 엘리라고 성을 엘리라고 발음해 그거를 요 발음이 엘리라는 발음이 요게 에이 발음이 에라고도 발음되고 아라도 발음되니까 요걸 아로 발음하면 요게 알라야 알라 이게 알라라는 발음과 발음만 틀리지 알라라는 존재하고 엘리는 같은 글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까 그 글자가 태양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아전이 됐지만, 태양을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게 뭘 그린 거라고? 금성 그린 거야, 금성. 나는 그거 금성이라고 주장을 해. 아까 그 태양 그림 아니야.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서 엘로힘으로 변한 거야, 이게. 그래서 하늘에서 온 남녀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가 아까 그 책에다가, 써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늘에서 온 남녀들이 아니다. 이거는, 임이라는 글자는 남녀 양성일 때에도 써놨다. 남녀 양성의 존재를 표현할 때에도, 여기 복수전미사인데, 복수전미사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복수전미사가 아니라 남녀 양성을 표현할 때도 임을 쓴다. 제가 그 설명을 해놨어요. 챗GPT하고 수없이 많이 논쟁을 한다고 나하고 같이. 예? 그러면서 그 내가 전부 다 챗GPT를 설복을 시켜요. 보시라고. 제발 책좀 사서 보시라고. 그런데 요 엘로힘이라는 게 여기인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신이나 신도 알라고, 이쪽에서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도 알라고, 탱구리를 믿는 사람들도 알라고, 여기 당군을 믿는 사람들도 알라야, 다 알라야. 이 세상이 그 신이라고 한 존재가 알라라는 발음이다고. 그런데 요 신이 금성의 신이단 말이야. 초승달의 신이기도 하면서 금성의 신이라고. 아시타르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아사달. 그리고 신라의 수도 이름이 뭐야? 금성. 신라란 뜻도 초승달. 초승달과 동시에, 그것은, 그 금성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사달이라는 마크도 금성과 초승달이야, 그게. 할때 조자, 아침 조자를, 이게 아침 조자를 이제 일본의 조일신문이라고 있거든. 그 조일신문을 이게 조 날이 뜻하네. 조일신문 요걸 아사히라고 발음하거든. 아사히. 그러니까 아사달할 때 아사가 아침 조자다. 이게 아사히라고 발음해요, 그래. 그러니까 아사달할 때 발음이 똑같잖아. 아사하고 여기 아침 조자하고 여기 아침이다 뜻이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한문이라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한문 싹 배워왔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습관인데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문. 요거 아침 조자가 뭐냐면은 이게 모양이 자꾸 변해요. 근데 이제 갓골문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풀초예요, 풀초. 갓골문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풀초고 태양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다루세요. 여기,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막 표현하면서, 여기에 이제, 배주자로도 표현하고 그래요. 근데, 배주자나 다룰자나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달을 갖다가, 뭐, 가기도 잘또 간다, 뭐, 반달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쪽배로 비유를 했거든. 달을 쪽배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글자야, 다. 그런데 요게 이제 태양이 숲속에 있는 거야. 태양이 숲속에 있는데, 요게,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요. 새벽도 아니고, 요 글자는 뭐냐면 새벽과, 새벽과 플러스 초저녁을 말한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데 사방이 풀로 싹 가려져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이 완전히 온전하게 밝지는 않아. 그 시간, 그러니까 태양이 분명히 뜨긴 떴는데, 태양이 있는데 온전하게 밝지는 않단 말이야. 대낮은 아니야. 그게 새벽 아니면 초저녁이잖아. 이 새벽과 초저녁이 동시에 달이 떠 있단 말이야. 태양도 떠 있고 동시에 달이 떠 있어. 그런데 온전하게 밝지는 않아. 시간상으로 빠지면 뭐예요, 이게? 새벽 아니면 초저녁이야. 그런데 요게 바로 무슨 뜻이야? 요 시간대 뜨는 별. 여기 금성이야. 이게 금성 표시하는 거라 그러는 거지. 이게 태양 표시한 게 아니라는 거야. 금성이야, 금성. 그러니까 아사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사달이랄 거 아침 조자, 조선할 때 조자가 여기에 금성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야, 금성. 여기 금성이지 태양 아니란 말이야. 금성이다 이거야, 금성. 내 생각으로는. 근데 내 주장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히브리어를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가끔 하는데, 히브리어를 가지고 그 히브리어와 한자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재밌어. 그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양반도 이 주장을 하더라고. 아,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거 금성 표현한대, 이게. 아침조자가 금성, 여기 새벽, 여기 그 아침조자라는 게 태양이 뜨는 역을 표현한 게 아니라 새벽 아니면 초저녁을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금성을 표현한 글자라는 주장이야, 이 양반도. 내 주장만 그런 게 아니라고. 자, 이 이야기도 아까 이 책에 써졌어요. 그래, 꼭 사서 보시라고. 신을 존경하는 태양신을 이렇게 그 뭐야 최고 신으로 받든 그 신화는 하나도 없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신화가. 여기 금성이에요, 금성. 왜냐면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거든. 태양 주위를 돌다가 내행성이니까 앞에가 이렇게 딱 박히면 어떻게? 여기 태양 주위랑 여기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태양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뭐야? 여기 금성이야, 금성. 금성을 지구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금성. 태양 한 가운데 막긴 것처럼 보여, 금성. 이렇게. 자, 태양신은 누구냐면 황제 헌헌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신은 황제 헌헌이야. 두무지는 뭐예요? 두무지가 뭐냐면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두무지가 죽은 날짜 뒤에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크리스마스란 말이 생긴 거예요. 동지날이 태양이 죽는 날이잖아요. 태양이 그 길이가 제일 짧은 날이니까. 이게 동지로부터 3일 뒤에. 그게 크리스마스잖아. 태양이 다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예? 죽었던 태양이 다시 떠오른. 그러니까 옛날에 설날은 동지날이었어, 동지날. 옛날에 설날은. 그리고 그 새알을 먹잖아요. 동지날이. 새알이 이거예요. 아까 새을자가 써졌다겠죠? 요 동그라미 대신에. 그런데 두무지라는 신은 별거 아니에요. 그 황제 헌헌인데 왜 황제 헌헌인 줄알 수가 있느냐? 아니,
그거는 수메르 신화하고 똑같이 써졌어. 자, 산의경이가 뭐라고 써졌냐면, 황제 헌어는 기라는 동물을 죽여가지고 북과 북채를 만들었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 가죽과 뼈로, 가죽으로는 북을 만들고 뼈로 북채를 만든 게 기라는 동물을. 그래서 북을 두드리면은 모든 동물들이 모여들어갖고 그 명령을 내리고 그러는 거야. 그게 북과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가지고. 그래서 황제 헌어는 북과 북채를 만들었다. 기를 죽여가지고. 근데 수메르 신화에 이난나라는 여신이 황제 헌어를 데리고 이난나라는 여신이 황제 헌원과 함께 같이 이제 황제 헌원이 아 그러니까 이난나라는 여신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이난나라는 여신이 그 애인이 두무지로 나와. 또 두무지하고 같이 두무지가 기라는 신을 죽여갖고 북과 북채를 만들었다. 똑같이 써졌어. 그러니까 눈딱 감고 다할수 있잖아. 내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이 써졌다고. 산해경하고 그 수메르 신화하고 똑같은 내용이 써졌다고. 이름만 한쪽에서는 황제 헌어라고 써졌고 이름만 한쪽에서는 두무지라고 써졌단 말이야.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이난나라는 여신이 길을 가다가 그 귀중한 북채, 기를 죽여가지고 만든 그 북채를 지옥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지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헌원이 태양신이면 그거를 태양신으로 만든 거야. 이제 이난나가 그 태양신으로 만들어서 죽음에서 부활하니까 두무지를 이제 부활시키려고 죽었다가 두무지를 거기 다시 살려내는 의식을 치르거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금성 여신이요, 금성 여신. 바로 이난나라는 여신이요. 이난나라는 여신을 표현한 거라고. 그런데 그 이난나라는 여신이 수메르 신화에서는 아까 난나신의 딸로 되어 있다는데 내가 요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딸 아니다. 바로 우주의 최초의 우주적인 여신이다. 이난나라는 여신이, 아시타라는 여신이. 왜? 삼면신으로 써졌거든. 삼면신이야. 하나는 못생긴 추악한 얼굴의 여신, 하나는 미인, 하나는 수염난 남성이에요. 아시타르 여신의 상징이. 그러니까 아까 저기하고 정확히 일치가 되잖아. 엘로힘이란 단어하고. 자, 여기 책이가 다 써졌으니까 제발 책좀 사서 보세요. 난 미국에서 그 책도 사서 보시고, 제가 12년 전에, 2009년도니까, 2009년도에 판스퍼미아라는 책을 펴내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다 고구려 신라 백제를 전 세계를 다 그려놨거든,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미친 새끼 다 봤네 그러면서 제 난리를 피웠어요. 나한테 완전 미친놈 취급당해서.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또이 사람 누구야? 아리안 X 파일 역사 복원 이라는 여기 유튜브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우리가 아리안족 조상, 우리가 아리안족이야. 아리안족 원류야, 우리가. 그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아까 아리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요 존재에서. 그래서 여기 내가 아리람 고개를 설명했는데, 그 뭐냐면, 옛날에 지명이란 전부 다 신의 이름을 썼다고. 아리람 고개란 말이 바로 신의 이름을 쓴 거야. 모든 나라라든지 어떤 지명 이름은 신의 이름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방 군데에서 막 퍼지고 있어. 내가 12년 전에 주장했던 이야기를, 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또그 유튜브에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화를 막 내고 있더라고. 야, 이거 정말 내가 했던 주장했던 이 이야기들이 정말로 밝혀지는 게 시간 문제로구나. 나 정말 그때가 다가왔구나.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내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